개성편입니다. 이 사람의 성품을 경계하는 글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모습보다는 자기 속마음을 경계하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신독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정액노개은 굴기자는 능처중하고 호승자는 필우적이니라. 경액노개 이르기를 이 굴자는 굽필굴자인데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그죠? 잘난 척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이에요. 능처중하고 많은 사람들 그 대중 속에서 같이 어울려서 지낼 수 있고 호승자는 필우적이니라. 이 호자는 좋아할 호자로 해석을 하세요. 이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적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악인이 매 선인커든 선인은 총불대하라. 악한 사람이, 즉 나쁜 사람이 매 선인커든 그 좋은 사람을 매자는 욕할 매자입니다. 욕하고 막 대드는 거죠. 악한 사람이 좋은 사람한테 욕하고 대들거든 그 좋은 사람이라면 총불대하라. 아예 대꾸를 하지 말아라. 불대는 심청하니요. 대답하지 않게 되면 그거 뭐 아까 말한 이변풍, 귓가로 스치는 바람처럼 생각한다면 심청한입니다. 그 듣는 사람 마음은 맑고 그 욕하는 것은 더러운 거니까 그 더러운 것에 물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맑고 그리고 또 한가롭지요. 이 성질 내는 사람은 급하지만 그거 대꾸 안는 사람은 한가롭다고. 사실은 그게 성질을 더 돋굴 수도 있지만요. 매자는 구열빈이라. 욕하는 사람 막 입이 막 뜨겁고 부글부글 끓어오르지요. 정여인 그것은 마치 정여라는 것은 정자가 정희 그것은 꼭 이와 같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정희 사람이 하늘에 침을 뱉어서 다시 자기 몸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더라 이거죠. 그래서 저 위에서 우리 배웠지요. 사람을 욕하려면은 욕하는 것은 마치 그 자기 벌써 마음이 벌써 그 물든다, 나빠진다 그 말을 했지요. 마치 그것은 피를 남한테 뿌리려고 자기가 마신다면 자기 입이 먼저 더러워지더라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볼수 있어요. 아약 피 인매라도 여기 인자는 다른 사람 인자입니다.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욕됨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욕을 먹더라 하더라도 양농 불분설하라. 양자는 거짓 양자지요. 마치 귀머거리처럼 못 듣는 사람처럼 해서 옳다 그르다를 따지지 말아라. 비어 화 소공하야 그것은 마치 불이 공중에서 타는 것과 같아서 불구 자연멸이라. 그걸 애써 끌려고 하지 않아도 조금 있으면 땅을 기점으로 해서 불이 자라진 그래 지난번에 그랬지요. 오행 중에서 토가 중앙에 있는 이유를 말씀드렸지요. 흙이 없이는 불도 살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공중에 떠 있는 불은 오래 가지 못하고 꺼진다 이거죠. 그것은 마치 불구 자연멸이라 그 끌려고 애써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과 같더라 이거죠. 아심은 등 허공이여늘 내 마음은 등자는 같을 등자래요. 내 마음은 허공과 같거늘 총이 번 순설이니라. 모두 다 그대가 번 순설. 혀를 이렇게 뒤집었다, 젖혀놨다 하는 거다. 화를 내는 사람은 내 마음은 허공처럼 이렇게 아무런 그런 게 없는데 욕하는 사람이 마치 번 순설, 입술과 혀를 이렇게 뒤집었다 놨다 막 하는 것과 같더라 이거죠. 범사에 유 인정이면 후례에 호상견이니라. 그래서 결론을 진다고 진 거네요. 모든 일에 있어서 인정을 남겨두면 뒷날 서로 만나기가 좋을 것이다 이거죠. 이게 사람이 끝날 때 잘해야 되는 거지요. 참 중요한 겁니다. 경행노개운 굴기자는 능처중하고 호승자는 필우적이니라. 아,
악인이 매 선인 거든 선인은 총불대하라 불대는 심청하니요 매자는 구열빈이라 정녀인 타천하야 환종기신 주니라 아약핀매라도 양농불분설하라 비어화소공하여 불구자연멸이라 아심은 등허공이연을 총이 번순설이니라 범사에 유인정이면 후래에 후상견이니라